영원하듯이 약속해왔으니 쏟아지는 밤 마치 데자뷰처럼 집 앞에 멈춘 순간 떠오른 그날의 대화 그때 난 눈물을 보이면 너에게 잘못을 빌었고 두 번 다신 보기 싫다 넌 미쳐냈지 나 언제든 다시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원할 때면 But 그건 내가 만들어낸 궤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조작해놨던 기억 점점 선명해지고 난 무너져 이별, 그리움 모든 게 깊어지는 가을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엔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자주 살피고 장시간 쓰면 실내 산소 농도도 떨어지는 만큼 자주 환기합니다. 가스 사용이 끝나면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LPG 용기 밸브나 도시가스 메인 밸브까지 잠궈두어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용기는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옥외 보관실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받침대를 만들고 체인으로 고정시킵니다. 가스 안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0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3년이 98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가 시작한 지는 99일이나 됐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2023년은 98일이나 남은 거고 데키란 이제 99일밖에 안 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더 긴 시간을 함께 할 것이며 98일이면 저와 데키라 가족들이 앞으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99일 동안 1초마다 행복했던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매일이 사랑이 숨쉬듯이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매일이 있을게 매일같이 지금같이 힘들을 필요 없이 It's natural 불안해하지 말아줘 날 믿어줘 I'll be here for you 이제만 편히 있어줘 안심해줘 I'll be there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첫 곡은 영케이의 내추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영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은 지금 월요병을 굉장히 극복하신 분들 같은데요. 고희원님께서 데키라 99,999일까지 함께해야지라고 하셨고. 햄지기님께서는 저 틀니 껴도 데키라 들으러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틀니를 끼실 날이 최대한 늦게 오셨으면 좋겠긴 하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8일밖에 남지 않았어. 어떻게 보다 98일이나 남은 거니까 우리 다양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시작한 지 99일이나 됐다고? 이것보다 이제 99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 만날 일들이 더 많을 거다.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놓치신 날들이 있다면 괜찮다. 앞으로 더 많을 거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은지님께서 누가 제 시간을 도려내 갔어요? 도려낸 시간이 잘 아물도록 남은 98일 동안 갓생 살아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98일 동안 정말 근데 사실 하루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98일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만약에 못 이룬 꿈이 있다면 못 이룬 목표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614님께서 저 지금 찔려가지고 영디 오늘 김 들어간 음식 먹었어요? 이 질문을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혹시 뭐 묻었나 해서 봤는데 얼굴에 김이 잔뜩 붙어있네. 잘생김 김김 잘생긴 영디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데키라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오늘 이해는 안 묻었지? 예. 저 방금 김밥 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제가 찔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김이군요. 예. 왜냐면 끝나고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제대로 보고 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혼자 찔렸습니다. 예, 방금 김밥 먹고 왔고요. 그리고 0869님께서는 매일 데키라를 듣다 보니까 일상에서 저도 모르게 뭐냐면 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한번 생각할 타이밍도 생기고 진심이 더 담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면 좋아요. 예, 뭐냐면 감사드리고 예, 저도 이제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용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뭐냐면 써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사용을 하는 거죠. 뭔가 생각을 하고 할 타이밍이 필요할 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키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하는 퀴즈 카페. 오늘은 정수씨, 건일씨 그리고 오드씨와 함께할 거고요. 세 분의 퀴즈 대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데키라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
인세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대리 불렀어? 팀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팀맵 대리 순식간에 더블 적립. 팀맵 대리 3만원 쓰면 최대 5,400원 적립. 티나게 좋다. 팀맵 대리.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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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차원이 다른 차량용 인버터. 국내 생산 순수 정연파를 쓰니까 품질이 다르다. 차박에도 캠핑카에도 성능이 다른 캠핑 필수템. 기술력도 정직함도 다르다.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차량용 인버터.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나요? 당신도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시작된 직업병을 찾기 위해서 나와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문의 1588-6798 고용노동부 직업병 안심센터.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을 당신에게 초록숲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하주차장에도 햇살과 정원을 담았어요. 자연이 있는 더샵은 힐링입니다. 그린 라이프 윗 더샵 포스코 ENC.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이 밤을 채우는 꿈 별빛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널 만나서 도무지 우울할 시간조차 없는걸. 아니 근데 진짜 키스터 라디오 같이 듣자.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시작합니다. 선물 대방 출을 위한 난이도 최악 퀴즈.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 듣기라 퀴즈. 자, 오늘 데키라 시작한 지 99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연휴도 있고 또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쉬운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도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길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굉장히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민족 대명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명절 중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추석, 2번 마동석. 예,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명절 중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전 이분의 성함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예, 여러분 어디 한번, 야 벌써 제 시야에 지금 2번이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오답 도전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석석석자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의 보름달.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오셨고요. 데키라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추석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석석석자로 끝나는 말은 김지수님께서 3번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석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4736님께서는 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3번 7월 30일 박신영의 생일이라고 그냥 확인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내년 생일 7월 30일 신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채연님께서 3번 데키라 출석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지혜님께서는 맥반석 이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계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53님께서는 3번 영디 명석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059님께서는 궁예 가온 곽지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곽지석님도 명절 후보가 될 수 예. 그리고 5912님께서 기분이 좋아 엉덩이가 들썩들썩
보석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수진님께서는 영디 얼굴 보석이라고 해주셨고, 2523님도 3번 영디 오늘도 잘생겼석이라고 보내주셨고, 심혜윤님께서는 3번 영디 미모수석이라고 보내주셨고, 와, 1941님께서 4번 영디 잘생김의 풀석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석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칭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 그리고 또 박주영님께서 3번 나는 추석 내내 방구석이라고 하트까지 붙여서 보내주셨고요. 사수진님께서도 이제 4번 영디를 맨날 누워서 보는 내 침대가 1등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지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번 예뻤어. 네, 이제 어디서 이렇게 또 다양한 답들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예뻐서.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어 이라고. 예, 그러나 예뻐서. 아, 정말 그 간결하면서도 우리 가슴에 남을 만한 그런 예뻐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님.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퀴즈 카페에 엑시너리 히어로즈 멤버 건유씨 그리고 정수씨 그리고 오드씨와 함께합니다. 과연 이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의 그 응원이 이분들의 결과를 조금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미의 Fast Forward 그리고 이분의 Trouble. 초반에 다 무너진
for. Here we go up 그 위로 top 벌어 top 거길 노려서 시작도 안 했지. Tick tick boom 난 시간이 없지. Go on and on. 다시게 좀 더 발을 굴려 점점 디럼 시작을 알려 지금부터 don't let you down. Yeah, 다들 전혀 예측하지 못해. It's no chain you must come in. 용감해 꺾을수록 빛나 더 윙가디움 레비오사. 더해져 every day 만족할 줄 몰라 난 누구든 원하는 play 즐기면 더 올라가. Hey, 의심 따윈 없이 미친 듯이 come with me. Yo, we don't stop at the top. 내 순간이 stuck. Trouble. 다들 걱정은 my business. This is bust the shit and I feel it, feel it. I will never break down, black out. 해내고 해도 나 해내고 다 그냥 멋대로 하죠. All the way, way, way up. 그래 가보기도 전에 판단은 never ever ever. What you want me to say? Yeah, on my way. 너 두 느낌 온다면 come my way closer. 계획 같은 건 없어져. 더 해도 every day 만족할 줄 몰라 난 지칠 줄 모르는 pace 끝없이 이어가 race. Oh. Hey. 시간 낭비 없이 미친 듯이 come with me. Yo, we don't stop at the top. 내 심장이 shut. Trouble. 12시 오늘 널 초대할게. 여기 대기라 해. 지친 하루도 기분이 참 속이 들려 뻥. D6의 Kiss the Radio. 케이팝 퀴즈, 스피드 퀴즈, 넌센스 퀴즈 등등 다양한 퀴즈도 풀고 그 퀴즈로 신나게 수다 떠는 우리들만의 카페 키스 더 라디오의 예스 퀴즈 존 퀴즈 카페.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죠. 엑시나리 히어로즈 권현씨, 정수씨, 오드씨인데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all heroes. 안녕하세요, 엑시나리 히어로즈입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자기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나리 히어로즈의 정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권일입니다. 안녕.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나 말씀드리는 유슬기 아니고 오드입니다. 오드입니다. 네. 네, 그 플레임이 아닌 거죠. 유슬기 아니고 오드입니다가 아니고 네, 오드입니다. 네, 네, 오드입니다. 네, 네. 그러나 A씨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슬기님 오셨다. 반갑습니다. 유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58님께서 오늘 단체로 야구 잠바를 입으셨네요. 왜 영디만 안 알려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우연찮게 맞은 건가 했는데 세 분이서 뭐
정한 거예요? 뭐예요? 아, 깜빡했습니다. 아, 뭐 영디님한테 알려드렸었어야 되는데. 아, 세 분이서 TV라고 네. 이렇게 맞추시고 아. 저한테 안 알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근님께서 영디 약간 꽈잠들 사이에 조교님 느낌이라고. 맞네. 약간 꽈잠스 때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근데 이유빈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건일님 안경 진짜 너무 귀여워서 네 살인 줄 알았어요. 혹시 네 살이신가요? 26살입니다. 아, 네. 안타깝군요. 안타깝네요. 아, 그러니까 장난입니다. 예, 그리고 405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오늘 공개된 액티즈 라이브 샘플로 보고 왔어요. 다 기대되는데 어겐 어게인 이 제일 기대됩니다. 얼른 앨범 발매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액티즈 컴백 날짜가 공개가 되었죠? 맞습니다. 예, 언제죠? 바로 10월 11일입니다. 다 같이 외쳐주길 바라고 있었죠. 아직 이게 스포하는 거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아, 혹시나 네, 그 안 나온 거 말하고 맞아요, 있을까 맞아요. 아닙니다. 오후 걱정합니다. 6시 발매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좀 난리가 난 부분이 있어요. 어? 난리요? 예. 뭐냐면 이제 건일 씨의 드럼 연주 어허. 그리고 정수 오드 씨의 건반 한 손 연주 스킬 아. 여기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 난리가 났군요. 혹시 반응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빌런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시긴 했는데 네. 그렇게 난리가 났을 줄은 몰랐네요. 아, 지금 떠들썩합니다. 아, 진짜요? 들썩들썩.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반응을 원하시면은 지금 네. 실시간으로 또 올 겁니다. 아, 진짜요? 좋습니다. 그 반응을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 한번 한 글자 스포 가보도록 할까요? 한 글자 스포. 한 글자 스포를. 한 글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쵸. 예, 괜찮더라고요. 아, 세 명씩 하는가요? 아니면. 아, 요. 한 글자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제목의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가사의 한 글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곡의 느낌적인 부분의 한 글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후렴 하나 둘 셋 하자. 그래요? 근데 그걸 알려줄 거예요? 네. 없는 걸로 하죠? 다시 자 다시 처음부터 네. 후렴 세 글자가 나와도 굉장히 긴가 봐요? 그렇게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글자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드가 하자. 시작할 끊을게. 세 글자 하래. 뭐, 먼저 그냥 아무 거 하세요. 하세요. 아이.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 네, 그 아이. 아이. 아, 오케이. 이거는 아마 이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어도 되고. 네, 한번 그럼 이어 볼까요? 아니, 아니어도 돼요. 이어 볼게요. 유세요 그러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예. 원트. 뭐 그거는 지금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그럼 건희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뭔가 뭐 제목이 굉장히 이왕 했으니 그냥 뭐 이미 돌아갈 나는 원한다. 건데. 무엇을 원할까? 네, I want more.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도 기다린 입장에서 더 원해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항상 뭐입니다. 더 원합니다. 네, 정은우님께서 어차피 몰라요 우리는. 네, 맞네요. 그리고 정유민님도 이제 스포 저도 몰라요. 아하. 그리고 아까 그 건반 한 손 연주 스킬. 네네네. 오세훈님께서 이게 주먹으로 건반을 친 건지 내 심장을 친 건지 모르겠다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자,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좀 컴백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긴 할 건데 맞아요. 혹시 추석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연습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열정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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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춘이죠. 네, 연습합니다. 맞습니다. 그 연습 시간 때 그 중간중간에라도 맛있는 끼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 추석에는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요? 작년 추석에 이제 정수의 아버지가 예. 저희를 점심을 사주시려고 네. 근처까지 오셔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아, 네. 또 정수 아버님께서 네네네. 오셔가지고 식사를 야 그러면 이제 잠깐 또 만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아버지가 뭐 이제 멤버들 밥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었죠. 근데 또 거기다가 편지까지 저희 개개인으로 다 써주셨거든요. 아, 멤버별로. 네네. 그 편지 내용이 진짜 네.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아직도 저 그 편지가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감동이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정수 씨한테도 그런 편지가 갔나요? 근데 네 맞아요. 저한테도 편지 써주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쪼르륵 네. 했나요? 저는 뭐 쪼르륵 하진 않았고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아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편안하네. 쿨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별아이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오드 신디 치고 반지 돌리는 거 보고 심장 쥐어졌고 털썩했어요. 습관인가요? 아니면 노린 건가요? 네, 뭔가요? 원래 좀 액세서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반지를 이렇게 올바르게 바꾸는 게 습관이긴 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조, 그 네. 이제 제대로 그 위가 네네. 위를 향하게 네네, 맞아요. 네. 그게 평소에도 습관 네, 끼칠 때 아니더라도 몸 배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심장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쥐어잡고 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너에 들어가 볼 건데 네. 지난주부터 퀴즈카페 룰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1등을 제외한 두 분이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런. 그래서 벌칙 안 받으려면 악착같이 1등을 노려야 하는 거죠. 1등. 예. 쉽지 않네. 이번 주 벌칙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들었습니다. 뭔가요? 멋가타라는 노래를 예. 약간 좀 그랬나? 아니요, 아니요. 네, 멋가타라는 노래 챌린지를 좀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사전에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예습을 하고 오셨는지 정수와 함께 열심히 이제 그 챌린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보긴 봤다. 네. 근데 사실 번외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정말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좋습니다. 네. 그 궁금하긴 한데 근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 그 이 사람 벌칙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맞아요. 이분들의 맞아요. 퀴즈 실력에 또 달려 있는 거라 가지고 김민준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매번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지던데 누구 응원하셨지? 누구 응원하신 민준님이 조금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을 응원을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4864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건일씨 저 저번주에 건일씨 응원했었는데 점점점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이기실 것 같으신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오늘도 가볍게 이길 생각하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면 안될텐데. 정수씨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아, 근데 때로는 가벼운 마음이 더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가볍게 덜어놓을까요? 아, 그러니까 무겁게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쵸. 예, 그렇지만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정수 씨는 무거운 마음이라고 이제 거일 씨는 가벼운 마음. 네. 네. 자, 무거운 거 가벼움이 있고요. 여기는 네. 어딘가요? 어떤? 저는 이제 첫날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예. 무거움을 떤어서 예. 안무도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해서 아, 미리 간단한 각오를 좀 하고 왔어요. 미리 좀 질 예상을 네네.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 민준님 뭐냐면 그 유슬기 씨 응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3155님께서 보내셨어요. 유슬기 씨 응원합니다라고. 응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송인선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이 조합 시작하기 전부터 즐겁다. 오늘은 어떤 이름이 탄생할 것인가? 유슬기, 일춘봉 기대. 네, 좋습니다. 일춘봉 씨도 계셨고 유슬기 씨도 계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오답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누가 유일하게 챌린지를 안 할 것 같은지를 추측을 해가지고 응원의 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정수 씨? 네, 샵 8 1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콩과 K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자, 추측에 성공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뭘 드리죠? 오드씨? 바로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퀴즈 대결을 시작해 볼 건데요. 노래 제목은 뭐죠? 건일씨? 바로 액시너리 히어로즈의 프리킨 배드 듣고 오겠습니다. 예. 맞아, once I was dead. 나쁜 세상 속 제일 나쁜 놈. 아직 한 게 몰라, not yet. 끝이 궁금해, what's the baddest? 난 하나 둘씩 지워, gonna be the maddest. I don't really care, I'ma go my way. DVD, zombie, let's do. I'm born to be bad. 애써 숨겨봤자 find it easy. 나
나쁜 세상 속 제일 나쁜 놈 이제 알아 난 so bad so mad 모두 인정해 I'm the baddest 난 하나 두수 치고 gonna be the maddest I don't really care 아무도 못 pla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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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XD나리 히어로즈와 함께하는 퀴즈 카페 본격적인 퀴즈 대결에 들어가 보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콩과 무엇이죠? KBS 플러스입니다. 예, 거길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1258님께서 뭐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저번에 못 봐서 그런데 왜 유슬기님인가요? 진짜 너무 궁금함, 소외감 들어요. 그쵸. 이제 지난번에 보셨어야지 왜 이분이 갑자기 오드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갑자기 맞아요. 유슬기로 불리게 됐냐.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급한 마음에 뭐였죠? 네. 중국 이름 메뉴 네. 메뉴, 네. 메뉴 말하기였죠. 두 가지를 네. 합해버렸는데 그게 뭐였죠? 유린기와 그 유산슬을 네. 합쳐가지고 유슬기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다급해가지고 유슬기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맞아요. 네. 아쉽네요. 있는 메뉴인 줄 알았어요 지금 순간. 네. 그리고 이제 1423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오늘 건희님이 이길 것 같아요라고. 아, 오늘 뭔가 공부 잘하는 대학생 선배 같거든요. 건희 선배 화이팅. 물음표를 예, 아, 느낌표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조금 대학생 스트가 나긴 합니다. 그러나 건일씨만 안경 썼다고. 그쵸. 약간 안경 쓰면 좀 버프 받는 거 있긴 있어요. 가끔. 아, 그쵸. 네. 자 그러면 서현님께서 뭐라 보내셨어요? 네 서현님께서 난 승민이 이긴다에 인생을 바친다. 인생까지는 얼고 많이 바치시네. 그 승민님 오드씨? 네. 인생을, 인생을 바치셨대요. 어떻게 오늘은 유슬기 없을 거예요? 네. 인생을 바치셨는데 네. 이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꼴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제 다른 이들을 누르고 예, 올라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거졌는데 할 수 있나요? 아, 그 인생 제가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인간 이럴 수가. 그리고 김경준님께서 뭐라 아니 이 아름님께서 뭐라 보내셨어요? 이게 너무 셌어요. 진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아름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이 아름님이 김경주 오늘도 역대급을 보여주자 김정수 중꺽 그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136님께서는 네 중꺽 그마 정수님을 응원합니다. 먹가타 챌린지를 추시길 에? 응원해요. 에? 그냥 응원한다고요. 아, 화이팅! 그냥, 화이팅! 응원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김은혜님께서 이 노래 잘 몰랐을 때 하루 종일 끽낑객객 하는 노래 뭐지 하고 엄청 찾았다녔는데 아 우리 노래 Bad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그 결과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인데 자 첫 번째 퀴즈 주제 K-POP 끝이 아니고 차트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 K-POP 차트. 아, 자, 차트 맞추기. 네, K-POP의 다양한 차트에 관한 OX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퀴즈를 듣고 O와 X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노래방 2023년 9월 인기 차트에서 8위를 차지한 노래는 데이식스의 예뻐서다가 O,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다가 X입니다. 아이고, 두 가지가. 과연 둘 중에 어떤 노래가 이, 그 노래방 인기 차트에서 8위를 차지를 했을지 8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다. 가 X고요. X. 그리고 예뻐서가 O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어, 뭐야? 다 같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 다행이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예. 어, 그래도 뭔가 다 틀렸어요. 아,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죠. 동점이네요. 다 같이 0점인 거야. 동점이네요. 동점. 좋아요, 예, 좋아요. 예뻐서가 8이었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33이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가서 더 불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문제 바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딱 1년 전에 2022년 9월의 노래방 차트에서 8위를 차지한 노래는 이지의 응급실이다? 아니면 존니의 X다? 응급실이 O, 존니가 X. 윤종신의 존니냐? 아니면 이지의 응급실이냐? 와, 둘 다 너무 노래방. 그렇죠. 충분히 둘 다 저 자리에 어, 그 위든 뭐 어디든 있을 법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어, 지금 갈렸습니다. 어! 지금 두 과연? 분이 존니를 선택해 과연? 주셨고, 그리고 응급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우씨. 네. 제발. 인생이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정우씨. 네. 예. 와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정신 선배님의 존니는 5위였다고 합니다. 아, 예. 깜짝아. 자, 그리고 그러면 더 가보겠습니다. 네? 딱 10년 전. 어, 점점. 10년 전으로 갔어요. 재밌네요, 재밌어. 아. 예. 2013년 에? 9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다 13년? 오, 아니면 소유의 매드클라운의 착해 빠졌어다 X. 와, 우와, 자, 진짜 어렵다. 바로 그냥 이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아, 만장일치. 전원 O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정답은 O가 맞습니다. 1위가 삐딱하게, 2위가 착해 빠졌어요.라고 합니다. 잘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노래방 차트에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차지한 순위 더하기 22년 9월 노래방 차트에서 응급실이 차지한 순위 더하기 13년 9월 K 차트에서 삐딱하게 차지한 순위를 더하면 43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잘못했다. 오, 두 분이 오. 어, 저 잘못. 어, 그래, 정우 씨가 X. 네. 바꾸실 건가요? 어, 아니요. 일단 잘못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몰라요. 지금부터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정답은 안 돼. 정답은 안 돼. 거길 가면 안 돼. 설마. 안 돼. 광고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하나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장이 아파요. 예, 노래 엠플라잉의 사이사이 듣고 올게요. 내 맘은 답답하네. 나만 왜 이래. 네 맘을 모르겠네. 썸인지 아닌 건지 우리 둘 사이 같은 줄 알았어. 설레인 나의 so not good lover. You're not good lover.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말걸. 울지마 내 눈을 똑바로 봐. 솔직히 말을 해봐. Go away go. 너와 나 사이 사이에 왜 자꾸 돌고 돌아. 우리 사이 사이에 힘갈 거면 힘들 거면 Bye bye hey. 친구도 아닌 이미 흔걸 내겐 crazy.
on a track. 약간 뭔데 네 주인 다 쉬지 않아. 네 옆에 서면 내 심장이 쉬지 않아. 알아 내가 돼버렸어 너의 피시간이 어정해 파카 한 둘 셋 넷. 자꾸 그리 쳐다보면 내가 심쿵하지. 쉽게 쉽진 않을까 내가 말했잖니. 섹시한 넌 귀엽고 또 피어량여. 주접떠지 말고 그냥 go. 같은 줄 알았어 설레이 나의 soul. Not good lover, you're not good lover.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말걸. Not good lover, you're not good lover. 애매하게 굴지 마 내 눈을 똑바로 봐. 솔직히 말을 해봐.건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 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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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서민분 9,900원.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가 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자담배라고 덜 피울 줄 알았는데 이젠 눈 뜨자마자 한 대, 충 씻고 출근길에 한 대, 회의실에서 몰래 한 대, 책 없으면 연초까지 빌려 한 대. 채 몇을 피운 거지?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 흡연 이제 끊어내세요. 금연 상담은 1544-9030 보건복지부. 올해 선물은 또 뭘 해드릴까 고민되시죠? 요맘때면 더 애틋하게 생각나는 부모님께 관절엔 크릴오일 어떨까요? 관절엔 크릴오일. 크릴오일 단일 원료 기준 관절 기능성 식약처 인정. 관절엔 역시 프롬바이오죠. 구입 문의 1588-847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프롬바이오, 제조원 노바렉스. 나는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누구시죠? 단체 인사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all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더리 히어로즈입니다.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잠깐 좀 더 텐션 높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all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더리 히어로즈입니다. 아니 그가 뭐 화이팅이 넘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저, 놀러 왔는데요. 자, 저희가 결과를 광고 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노래 후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맞아요. 노래 후에 광고가 나왔어요. 네. 우리 광고가 지났으니까 이제 네. 발표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퀴즈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8782님께서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정수 씨, 가온 씨 헤어지고 정수 씨는 잘 맞추고 가온 씨는 못 맞추네요. 아, 가온 씨 못 맞추세요? 그 뭐냐면 이 운이 다 여기서 오고 있었다라는 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였나 보네. 그렇죠. 그리고 6295님께서 정수 씨 오늘따라 진짜 꺾이지 않고 줏대 있기 밀고 나가네요. 혼자만 달라요 지금. 중꺾음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임정환님께서 네 영디 진행 실력에 심장이 쫄깃쫄깃 완전 찹쌀떡 됐어요. 야, 1201님께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아니 안 듣고 올게요. 광고 올려 광고 내려. 영디 잘생겼고 액티지 귀여워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노래방 차트에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차지한 순위 더하기 이제 22년 9월 노래방 차트에서 응급실이 차지한 순위 더하기 13년 9월 K차트에서 삐딱하게가 차지한 순위를 이제 더하기로 했었는데 건일 씨께서 요거를 또 계산을 해주셨었죠. 예. 네, 방금 계산했습니다. 당황하셨는데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 네. 이게 대박. 아, 예. 까먹었지. 까먹었습니다. 아, 네. 아까도 그 중간에 나오는 동안 네.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어허, 어허. 자, 그러나 차지한 순위는 33 더하기 8 더하기 1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X42가 정답이었습니다. 나 맞췄어? 네. 아, 진짜로? 정수 씨 혼자 또 이 점수를 가져가셨고요. 저희는 이따가 그 노래 나오는 동안 휴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를 살짝 흘려버렸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퀴즈는 정수 씨께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 치고 싶어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뭐냐, 이 글루켄시피를 안 치고 실로폰을 안 치고 커피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1부 끝곡으로 윤종신의 존니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만나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 돈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은. 패키지 박스부터 일회용 용기 제작까지 백스타.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추석 보름달에 어떤 소망을 담으시겠어요? 저야 여러분이 구다리 쭉 뻗고 쉬시는 거죠.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KBS 쿨 FM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을 급할수록 안전하게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아침 5시 누군가에겐 아직 캄캄하고 고요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분주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이지연의 상쾌한 아침.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영디 영케이고요. 퀘즈 카페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요. 저는 액시너리 히어로즈의 건일, 정수, 오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1209님께서 제 이름이 조은인데요. 존니 들을 때마다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존니 사랑해서 인지 그 존니 사랑해서 인지 거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 뭐냐면 그 이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방금 형이 부르셨는데 저희가 불러요? 그러면 더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걸. 그러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준비됐어요. 아 됐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존이 사랑해서. 우. 아 뭐냐면 네. 너무 매력 있어요. 아, 네, 진심으로 제가 그냥 듣고 싶어서 불러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자 오늘은 내가 우승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빠르게 광고 외쳐볼게. 하나 둘 셋. 광고. 우. 차마 열 수가 없었다. 왜요? 이러고 광고가 안 나오네. 그러게요. 네 광고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저희끼리.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문서양식 예스폼 문서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대학교 6년 연속 졸업생 2,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4호선에서 만나요 학생이 행복한 대학 경복대학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커피가 필요한 순간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틴텍스에서 커피, 디저트, 베이커리, F&B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커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동시개최 한국 라떼아트 챔피언십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키스터라디오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퀴즈 카페 엑시너리 히어로즈 권일씨 정수씨 그리고 오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케이팝 퀴즈를 풀어봤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윈판을 들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아 정수입니다 정수 아 정수씨가 몇 점? 3점.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1점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9716님께서 그래도 유슬기 씨 응원할래요. 덕분에 그 다음날 맛집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슬기 씨를 이제 응원을 하다가 그날 좀 졌는데, 그 다음날 계속 그 유슬기가 머리에 맴돌아서 그 중국집을 찾아다니다가 맞지. 그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시만 하고 이제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맛집이 되었다. 라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이제 남유리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권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영디님. 아, 그쵸. 저에게 그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일단 모릅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정수 오늘 못 이기면 큰일 나겠다라고. 너무 설렘을 많이 쳤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뭐 지금 즐겨놔야죠. 그렇죠. 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퀴즈카페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과연 세 분 중 누가 이길 것 같은지 과연 지금 3-1로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정수씨가 계속해서 이길 것 같은지 아니면 이제 역전승을 보여줄 것 같은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퀴즈카페 우승자를 추측해서 응원의 글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다음 대결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퀴즈 주제는 바로 줄줄이 말해요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 이제 그 주제에 맞는 단어나 문장 몇 개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로 해볼까요? 자 석으로 끝나는 단어 다섯 개 말하기 5초 안에 아이고 어렵네 석? 오드 디석 네? 비석 아 괜찮아요 맛보기였습니다 예, 아, 이런 그래요? 문제는 없었고요 아, 예, 방금 아니, 곽지석밖에 생각이 안 나 나도 지석밖에 생각이 안 나 곽지석 말고 왜냐면 지석씨도 아까 네. 등장했었어요 이게 오프닝 때 했던 그런 거였는데 자 여러분의 이제 긴장감 이제 긴장. 다시 올라왔나요? 네 맞아요 심장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준 조금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면 바로 땡. 괜찮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나 모두에게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를 맞출 때마다 1점. 1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를 말하는 거면은 그게 전부 다 해서 1점. 오케이. 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초 안에 떡 이름 다섯 가지 말하기 고! 먼저 이름을 외친 사람이 기회가 가져갑니다. 정수! 정수! 쌀떡, 밀떡, 오메기떡, 꿀떡, 가리떡! 네, 땡이고요. 예. 예. 인절미, 백설기, 꿀떡, 절편, 송편. 절편 송편 왜요? 눈썹으로 왜? 아, 방금 뭔가 되게 눈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눈썹의 의미는 뭐였죠? 제발 정답이라고 하세요. 정답이라고 하세요. 와, 방금 대박이었어. 정답이라고 하세요. 사실 왜요? 맞잖아요. 왜요? 맞잖아요. 이거를 눈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라면 거의 그냥 오, 무서웠다 형. 이게 절편 정답인가요? 절편. 네, 맞습니다. 네. 정답. 그것도 됐어. 아, 이렇게 또 실력으로 1점 가져가셨습니다. 아, 사실 잘하네. 드릴 거였는데. 순간 긴장이 갑자기. 눈썹을 뭐 위아래 뭐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시는데 아니, 순간 예. 절편이 떡이 아닌가 머릿속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2-1. 네. 괜찮아요. 오늘은 네. 1등 빼고 다 벌칙하는 거라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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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탕탕탕으로 끝나는 단어 다섯 개 말하기 고! 자, 이름을 외치시는 분이 기회를 가져갈 겁니다. 아, 탕으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으로 끝나는 단어. 근데 쉽지 않은데요? 정수! 에, 설탕, 예. 냉탕, 온탕, 다음에 숙탕. 근데, 예. 왜요? 근데. 언니가 근데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하셨네. 인지를 못했네요. 아. 냉탕, 온탕이 있고요, 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지근한 탕도 되려나 그러면,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예. 그러면 재도전도 가능한가요? 예, 재도전 가능하죠. 정수. 정수. 냉탕, 온탕, 설탕, 혼탕, 숙탕. 쑥탕이 있어요? 쑥을 넣은 탕이 네, 쑥탕 되지 않을까요? 이제 목욕탕마다 그쵸, 있고 그쵸. 그런데 이거 X로 하나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일. 목욕탕, 설탕, 냉탕, 온탕. 오늘! 예. 목욕탕, 냉탕, 온탕, 설탕, 탕탕탕. 탕탕탕? 뭐라고 아, 예. 아, 지금 다 나왔어요. 정수. 흑설탕, 백설탕, 목욕탕, 온탕, 냉탕. 와, 미쳤다. 와, 야. 흑설탕, 백설탕을 해버렸어요? 오라.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미쳤다. 사실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네. 이건 인정이다. 설렁탕, 곰탕도 있네. 그쵸. 온갖 탕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네. 설렁탕을 나왔어요. 김유리님께서 보내셨어요. 설렁탕, 갈비탕, 내장탕, 감자탕, 고구마 맛탕. 뭐 다 많습니다. 탕으로 끝나는 말들이. 진짜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장 뭐가 걸려있다는 상황에서 바로 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쵸,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4-2-1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함께 하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네. 이길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퀴즈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제. 자, 5초 안에 두 글자 영화 제목 다섯 가지 말하기. 영화 제목. 와. 두 글자 영화 제목 다섯 가지를 5초 안에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어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영어요. 너무 어려운데. 영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안 해주셨으면 괜찮았는데 네. 하셨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션 어려운데? 이런 거 예, 안 되는 걸로. 예. 두 그러면 글자?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두 글자요? 네? 아니, 영어는 안 된대. 영어 말고 한국어로 영화 제목 두 글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몇 개 드릴게요. 네. 그 관상이 있고요. 오드. 예. 네. 괴물 관상. 다섯 개 아니요? 5개요. 아, 두 글자에서 두 개.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급해가지고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괴물 관상 괜찮았어요. 네, 힌트 드렸습니다. 괴물 관상. 괴물 관상. 네, 괴물 있고요. 네, 관상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 영어도 되는 걸로 할래요? 그러면 영어 안 그러면 못 넘어갈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영어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다 하세요. 다. 그 온갖 언어 다 오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 생각이 안 나. 찾아보면 예. 더 콜, 미션, 괴물, 관상, 독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영화 제목 심플하게 가져가셨고요. 네. 그냥 건일 씨는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막 하고 계시는데 다들 긴장해서 막 맞추고 싶은 네, 거죠? 네, 네, 네. 아니, 괴물관상 좋았어요. 네, 네, 좋았어요. 네, 괴물관상이 네. 만약 두 개였으면 먼저 가져갔어요. 아, 네. 딱 두 개인 줄 알고. 0점 5점 드릴까요? 아니요. 안 드리지 마요? 아니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네. 이은지님께서는 괴물 협상 공조 공범 나왔고요. 이나님께서는 암살 공조 밀수 공범 괴물 다 봤던 건데. 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또 근데 진짜 막상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예. 안 나는데. 타짜도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자, 뭐하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뭐 잠시만 2899님께서 뭐라 보내주셨죠? 탕탕탕 씨도 중꺾음아 중간에 꺾 꼈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그런 마음. 네네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네. 이거 듣는 동안 한번 몸을 살짝 풀어보시죠. 네, 보이넥스도어의 뭐 같아. 오. 이거 챙겨 싫다던 너 때문에 나도 욕을 못하고 너 기대라고 널 펴놓은 내 어깨는 이젠 지하철 속장에 모래 뿐이야 You'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로 졸려 맞고 낯선 향이만 묻혀오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욕이 나 뱉지 I swear you're never graded 나만 바보였지 못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Sometimes 꺼져버려줘 babe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어 You Okay, cut, I'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 시작됐으니 나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 진짜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게 따라라랄라 I'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네 번호 하나 못 지우고 멀쩡한 시원하게 욕이 나 뱉지 가짜는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Sometimes 꺼져버려줄 걸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다 난 요즘 삶아 전부 섞고 친구도 만나 시허무성이 쉐이미 샌디 근데 넌 매일은 닦고 번진 마스카라에 향을 친다고 기분이 참 손이 들려 보이넥스도어의 뭐 같아 듣고 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여기서부터 1점, 3점, 5점. 네, 현재 그 윈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지금 노래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안 되겠어요. 모드 씨한테 조금 안 그러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중꺽이 아니라 그냥 꺾마음밖에 없어가지고 꺾인 마음밖에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퀴즈에 참여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그 뭐냐 이 뭐라 해야 되지? 네, 열정을 유발 뭐, 네, 동기 동네 동기부여를 네, 하기 네. 위해서 한번 마칠 때마다 오드 씨만 2점 해도 괜찮을까요? 오, 오드만 네 뭐 괜찮나요? 네 저는 여유롭기 때문에 아 그, 저도 여유로워요. 정수 씨 4점인가요? 4점 맞죠? 5점 아니에요? 4점 맞죠? 정수 씨가 3점이었고 두 개 가져가시고 4점이에요? 한 개 가져가셨나요? 그치, 한 개 맞아. 어쩐지 뭔가 아 정수 씨 한 개만 맞췄나요? 맞네. 아까 그 코너에서 맞네. 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 1 그래서 지금 현재 1점 차입니다. 갑자기 근데... 여유로워지지 않았어.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앞으로 꽤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요. 이거를 하면 되고 근데 2점 2점 뭐 아, 근데 괜찮아요? 약간 양심에 네. 그 칼을 푹푹 찌르는 느낌이어서 1.5로 1.5 없어요. 너무 아, 어려워요. 예. 이 네. 2점으로 해도 좋아요. 괜찮고 좋습니다. 괜찮으면은 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좋죠. 그러면 네. 먼저 넘버 원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화이팅. 탕탕탕. 뭐 올쩌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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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주관식 퀴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말 순화어 퀴즈입니다. 오, 네. 요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영어 단어의 우리말 순화어 버전을 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시부터 갈게요. 네. 브이로그 아시죠? 네, 브이로그의 순화어는 뭘까요? 일상영상. 일상영상 땡. 오, 영상은 맞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일상 공유 영상 두 개의 합성어 같은 느낌입니다. 브이로그 예.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그 힌트를 드릴게요. 아~ 예. 사실 브이로그가 근데 뭐의 약자예요? 그 블로그 그러게요. 그걸 모르고 비디오 있어요. 로그 아닌가요? 아 비디오 로그 아, 비디오 로그예요. 아,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영상 로그? 영상 로그 로그는 뭘까요? 뭘까요? 로그 아, 영상 기록 기록 아니고요. 예. 여기 영상 그러니까 일지 마지막 한 단어 영상 일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약간 힘든 길이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다 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빨리빨리 또 나올 수 있게 네. 탕탕탕.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자 하나 둘 셋 탕탕탕.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외래어 뉴트로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말은 뉴트로 뭘까요? 뉴트로가 뭐예요? 흰 뉴트로, 레트로가 아. 이제 뉴한 트로 아, 네. 새로운 그런 게 있는데 네네네. 자 그거를 이제 정답은 저 정수 예 새로운 복고 새로운 복고 새로운 복고 네 아 자 제 힌트 드릴 거였어요. 아 그래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굉장히 정수 씨가 너무 오드 새복고 새복고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굉장히 근접했어요. 지금 다들 네. 진짜 심지어 그 정수 신복고 야 나 잘한다. 아 새복고 다 왔는데 아 신복고 맞았습니다. 아 인정. 자 그러면 다음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당당당. 네. 할 수 있어요. 당당당. 지금 이제 5점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5점. 2점씩 가져가면 네.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이팅.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퀴즈 왜 이렇게 응원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외래어. 네. Recliner. 리클라이너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말은 자 무엇일까요? 예. 네. 흔들이자. 흔들의자는요. 흔들의자고요. 네. 이거는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그렇죠. 예. 오드. 예. 각도 조절기. 각도 조절기 아니고요. 아니. 예. 각도 조절 의자. 각도 조절 의자? 다 왔는데요. 자, 이제 각도 조절 땡땡 의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저 영어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Recliner. 리클라이너가 뭐예요? 그 혹시 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소파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아, 되는 각도가 거. 조절되는 예. 의자인가요?
각도가 조절되는 예. 각도 조절 편의 의자? 편의 의자 아니고요. 정수. 거의 다 왔습니다. 각도 조절 가능 의자. 가능 의자 아닙니다. 예. 각도 조절 간이 의자. 간이 오드. 아니에요. 예. 각도 조절 하기 의자. 하기 의자. 정수. 예. 각도 조절 기능 의자.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예. 근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자. 뭐냐 그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소파죠. 네. 예. 소파는 어떤 오드. 예. 각도 조절 푹신 의자. 뭐야 맞아?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어... 진짜로? 예 이게 그 우리말 그 순화말이라고 합니다. 예 각도 조절 푹신 의자라고 합니다. 예. 보통 푹신하긴 하니까 그게. 그렇죠. 자 그러면 3점인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네. 지금 5점이니까 어이구. 당장 한 문제만 더 맞히면은 동점 갈 수 있는 거예요. 탕탕탕. 형아 여기서 견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2점 찬스 한번 드렸으니 지금부터 네. 1점 어때요? 아 형님. 에이 그냥 한번 시작했으면 2점 쭉 갑시다. 아, 그 어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이건 영디님께 맞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기고 싶나요? 이기고 싶습니다. 에, 지고 싶지 않다는 네. 그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1점으로 돌아올래요? 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안 뭐 2점 해도 돼요. 저 아, 해도 돼요? 해도 네. 돼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수 씨는 지금 뭐 여유가 넘쳐요. 지금 당장 한 문제만 맞추면 끝나는 건데. 아 동점이니까. 이기고 네. 싶네요. 아 오케이. 네. 그럼 2점 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사랑해요. 그럴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네. 주제를 좀 바꿀 겁니다. 바로 넌센스입니다. 아, 2점 하지 말걸. 넌센스면 또 내가 저번에 또 잘했던 그렇지. 넌센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부에게 박을 준 놀부를 줄이면 뭘까요? 흥부에게 박을 준 놀부를 줄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 글자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에게 박을 준 놀부를 세 글자로 흥부에게 박을 준 정수 놀 예 흥부자 흥부자 아니고요.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흥부에게 놀부는 뭘까요? 동생이죠. 형이죠. 아 흥부에게 놀부는 형이죠. 아 놀부는 네. 그렇죠. 놀부는 형이죠. 자 흥부에게 박을 준 놀부는 네 뭘까요? 정수 네 형 동생 형 동생 형 접근 좋고요. 박을 준 놀부는 형 박 박 박형 글 준 놀부 박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네. 자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아 내려주세요 여러분.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답을 올리시려고 하는데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 박을 줘. 자,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힌트 자 여기서 진짜 큰 거 나갈 테니까 네. 이제부터는 스피드예요. 네. 진짜 그 네. 긴장 오케이, 바짝 오케이. 하고 있어야 오케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G.O.D 멤버입니다. 네? 정수! 해도 되나요? 되죠. 아 이거 너무 아 예의가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정수. 예. 박준형. 네. 아. 아 이게 그 아무도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네. 죄송해요. 들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예. 너무 시끄러웠죠. 아 괜찮습니다. 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신나 보이십니다. 네네네 오늘 굉장히 신나는데 조금 캄다운하고 아 괜찮아요. 왜냐면 정수 씨 이런 적이 많이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거금화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고 나간다. 맞아요 오늘 많이 신날만해요.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몇 점이신 거죠? 6점입니다. 6점이시고 네. 3점. 3점 3점. 오, 자 그러면 다음은 없나요? 오, 잠시만. 아, 문제가 남았나? 자, 여러분. 저희가 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퀴즈 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음 퀴즈는 일단 1점 걸고 오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 엄마가 없었다는 세 글자로 줄이면 응? 집에 엄마가 없었다는 세 글자로 줄이면 홈맘
No. 예. 그 없었다. 없었다. 예, 안 계셨다. Was not. 예. 네. 세 글자요? 예.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드릴 건데요. 네. 이것 또한 스피드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가수 그룹 이름입니다. 예. 예. 네? 엄마가 가수 그룹 이름이요? 예. 엄마가 집에 없다. 없었다. 없었다. 엄마 언제 와? 안 계셨다. 그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네. 안 계셨어. 어이 너무 어려운데? 자, 어머니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Mom.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또 마덜. 마덜 말고요? 마미? 말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 뭐지? 뭐지? 마덜. 마음. 어, 퀸의 노래에서도 또 마마. 네. 아이고, 아, 어떻게 생각 났는데. 네. 아. 아, 맞나? 마마무? 아, 아쉽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춤이 뭐였지? 못 갔다. 자, 이렇게 해서 6대? 네, 6대. 4대 3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긴 해가지고. 그쵸, 아쉬워요. 마지막 두 문제, 아, 2점짜리. 2점? 예, 네, 지금 4점이시죠? 네. 2점짜리를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오, 좋아. 아, 이거 정상. 요거 해도 2점짜리 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 그냥 저희가 준비한 건 끝이긴 해요. 저는 중거 끄마니까. 근데 진짜 맨날 끝까지 이렇게 가세요. 네. 진짜 절대 안 꺾입니다. 그럼요. 예, 네, 정수 씨 멋지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부부는 예, 강한 와 부부? 이유까지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오. 야, 이거는 가장 강한 부부. 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 부부고요. 부부? 예,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아, 실제 부부세요? 네, 실제로 그 유명하신 분들이시고요. 어렵네. 어, 한 분은 예명을 쓰시고 네. 다른 한 분은 본명이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자, 그리고 한 분은 어, 좀 노래 랩 위주로 하시고요. 한 분은 연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뭘 다양한 활동을 다들 하시지만 어... 예, 그리고 한 분은 어, 자, 이, 너무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긴 합니다. 아, 아까 자, 그러면은 한 분은 자, 두 분의 네. 따님분이 네. 하루입니다. 예. 아, 나 아는데. 아는데. 정수. 그, 예, 정수. 그 부부의 그 성함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거를 이어서 말하면 이유까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일단 말해봐. 네. 타블로 강혜정. 그렇죠. 거니. 오, 정수야. 아, 뭐야? 아, 아직 안 끝. 아, 끝인가요? 아, 권일 씨가 빨랐어요. 아, 제가 이유를 못 말해서 그렇죠. 그 솔직히 끝까지 끝낼 때까지 몰랐죠. 아니요, 방금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생각이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예, 권일 씨 강타 부부 어? 아니에요? 오드 정수 오드 네. 아. 타블로 강혜정 이유는요? 타블로가 강혜정 네 권일 네. 강혜정 타블로 아닙니다. 예, 이유는 어? 저도 오드랑 같아요. 아, 그 타블로 강혜정 타만 다른 말로 바꾸면 됩니다. 타만 건일 강혜부부 아, 타만이요? 아, 잠깐만. 아, 맞네 타만 그, 오드 예. 타블로 강혜정인데 예. 넌센스로 탑으로 강혜정 아, 비슷한 접근 방식인데요. 그 타만 바꾸면 돼요. 타만 그 아까지도 심지어 똑같아요. 예. 해서 딴 걸로 바꾸면 돼요. 딴 오드 예. 아 정수 아 죄송합니다. 예 오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예? 짱으로 강해져 정수 아, 예 따블로 강해져
예, 이게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두 배로 강해져. 이게 여러분 만약에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억지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게 네. 이게 또 넌센스 퀴즈의 묘미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답 들으셨을 때 네. 느낌은 어떤가요? 허무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이게, 했기 때문에 아, 네. 정수 씨 승리입니다. 아, 자, 그 남유리님께서 건일님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우리가 사서 먹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떼굴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건일씨랑 오드씨 둘 다 복을 발로 겁나 세게 걷어차네 라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퀴즈카페 최종 우승자는 바로바로 정수씨입니다. 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퀴즈카페 역사상 사실 저희가 내일이면 100일이 되거든요. 네, 오늘이 99일째입니다 대박. 근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정수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와. 처음입니다. 네, 매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예, 어, 갑자기 감동이네요. 우승 소감 한번 예, 우리의 박수를 네. 받으면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간들이었죠. 중꺼금화 정수라는 타이틀을 얻고서 사실 중꺼금화에 그쳐서 항상 그 정말 그걸 많이 되뇌이면서 그래 나는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사실 슬펐거든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인지 몰랐고 넌센스도 몰랐고 어? 어? 순발력도 없었고 항상 그런 사람이었나 진짜 글썽이요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내 얘기 같은데 어, 근데 오늘 이렇게 100일이 되기 전 이 하루 전에서야 이렇게 정수가 진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100일이면 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데키라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임정원님께서 눈물 난다 정수님의 성장일기 아, 성장일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새롭게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슬기씨 그리고 네. 탕탕탕씨 네. 그리고 대구일관상 자 어떠셨나요 오늘? 아 일단은 네. 중간쯤부터는 이제 정수 형이 여유롭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저도 여유로웠어요. 왜요 왜요? 약간 이대로 가다간 네. 2등인데 네. 해도 2등인데 이제는 네. 2등도 쳐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럼 뭔가 여유롭더라고요. 이 패배에서 나오는 여유랄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드 씨 네. 제가 그게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진짜 의욕이 1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눈에. 네. 네. 그래서 점수를 좀 더 드리고 막 이렇게 싶었는데 에. 에, 다음에는 좀 더 앞 그러니까 앞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럼요 앞에 있습니다. 네. 산 증인이 100일 근데, 걸렸으니까 어. 앞으로 100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부터 시작부터 2점을 해도 에. 뭔가 춤을 출 것 같은 아, 왜 그러세요? 아, 안 돼 포기는 안 됩니다. 그럼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 안 되겠네 오드 씨의 그 마음을 좀 돋궈드리기 위해서 네. 예, 제가 다음부터 이게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좀 편 좀 드릴지 말지 그때 가서 볼게요. 관심 보고. 예. 그리고 건일 씨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늘 사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지만 이 처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정수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보고 기쁩니다. 네, 저도 진짜 행복해요. 한때 정수 씨를 정말 응원하는 그 와. 마음 그때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커 나갑니다,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자, 정수 씨를 응원해 주신 청취자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에서 확인 부탁드리고 넌센스 퀴즈 보내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대결에서 진 오드 씨와 건일 씨는 방송 후에 보이넥스도어의 먹가타 챌린지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영상 키스터 라디오 인별그램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벌칙을 다음 팀을 위해 선택해 주실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생각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어? 예? 어떤 거죠? 이제 네. 게러기타라는 곡을 아 예예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어 뭐 그 곡 뭐 노래 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아 네. 챌린지 영... 아, 챌린지요? 네네네 게러기타 챌린지라고 네. 합니다. 네. 그, 말고 또 후보가 있었나요? 네 저도 사실 생각해 온 게 하나 있는데 어 있네요? 예. 네 키 선배님의 예. Good and Great라는 아, 그 예. 곡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두 분이 아니죠?
정수 씨 오늘 이기셨으니까 아 그렇죠 뭐 선택권 드릴게요. 진짜요? 두 개 중에서 네, 후보가 이제 있는 걸로. 그리고 정수 씨가 선택하세요. 저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못 골라요. 그러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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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앤그레이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네. 좋네. 오늘 전체적으로 뭐 행운까지 따라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화사의 I Love My Body 그리고 오 키의 Good and Great 미리 이거는 정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가 봐요. 예 그러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I love my body. That's my body. I love my body. 가끔 도망치고 싶은 거잖아. 마음이 힘들어.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전혜영님께서 아니 퀴즈를 맞추는 건데 왜 이렇게 재밌냐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면서 정수 씨가 우리 한때 그 중꺼꾸마의 아이콘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대견합니다. 예, 아마 솔직히 함께 하셨던 분들도 예, 물론 그 졌지만 오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드 씨가 앞으로 조금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지금 너무 풀이 죽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DJ 역할을 가운데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4736님께서 우와 저 98일 뒤에 드디어 성인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도 하겠죠. 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데키라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했었는데 올해가 98일 딱 남은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98일 동안 많은 것들 지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98일 또 채워나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은님께서 영디 저 오늘 자랑할 거 있어요. 부산 사는 친구가 서울에서 자취하는 절 위에 밥이랑 디저트를 배달시켜줬어요. 라면만 먹지 말라며 한식이랑 자취생들이 자주 먹지 못하는 과일, 빵까지 서프라이즈로요. 지원아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멋진 친구를 두셨네요. 그러니까 그 그냥 배달 어플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주신 거겠죠. 너무 멋집니다. 라면만 먹지 마시고 한식이랑 또 과일 빵까지 앞으로도 잘 챙겨 드셨으면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 가은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윤영님께서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혹시 오대꿀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그 퀴즈카페 코너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 올리진 못했는데 오대꿀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대꿀을 다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길래 도대체 오대꿀이 뭐 무슨 꿀인데 예, 뭐 뭐?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데키라 꿀잼이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데키라도 꿀잼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거가 근데 탄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은 그 오대꿀들을 놓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오대꿀 매번 외칠 수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2님께서 영디 저 대학생인데요. 오늘 학교 진짜 가기 싫어서 자체 휴강 하려다가 학교 갔어요. 허허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아, 자체 휴강이라 하면 그냥 안 가시려고 그냥 스스로에게 휴강을 주시려고 했으나 그래도 학교를 잘 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연휴를 맞이할 거니까 그때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원의 너에게로 가 맞겠죠? 예. 푸른 빛이 맴도는 빗방울 뒤로 쏟아질 듯 번지는 긴 밤의 그림자, 고요히 잠든 작은 별들도 하나 둘 깨어 아득한 내일에 소원을 빌어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가격 성능 타접은 전기 화물차 1타 2티 2티벤. 최대 보조금으로 가격 잡고 1타. 긴 주행거리로 성능 잡고 2티. 화물 운송부터 캠핑까지 1타 2티 2티벤. 전기 화물차 2티벤. 9월 지금 사면 200만원 할인까지. 푸티 핫드링크. 얘들아 푸티 푸짜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해요. 닭고기 맛 대체육 펫푸드로 지방 걱정 날리고 해조류 단백질과 아미노산 챙기고 양이도 줘야지. 영양을 맛있다. 푸티 핫드링 식물성이래요.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을 당신에게 초록숲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하주차장에도 햇살과 정원을 담았어요. 자연이 있는 더샵은 힐링입니다. 그린 라이프 윗 더샵 포스코 ENC. 올해 선물은 또 뭘 해드릴까 고민되시죠? 요맘때면 더 애틋하게 생각나는 부모님께 관절엔 크릴오일 어떨까요? 관절엔 크릴오일. 크릴오일 단일 원료 기준 관절 기능성 식약처 인정. 관절엔 역시 프롬바이오죠. 구입 문의 1588-847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프롬바이오, 제조원 노바렉스. 그대로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입니다. 또 이제 최유리님께서 저 오늘 비빔라면이랑 계란 같이 먹었어요. 이제 여름이 끝나니까 뭔가 아쉬워서 한여름에 자주 먹던 거 먹었어요. 맛있겠죠? 히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맛있는 식사 하셨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 이제 먹던 식사들 있잖아요. 뭐 냉모밀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진짜 만약에 즐길 거면 지금이 아니요. 근데 사실 그 한여름에 먹는 거 한겨울에 먹어도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유리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드셨다고 하지만 이제 한겨울에도 언젠가 한번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7님께서 영디, 저는 오늘 회사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로 사옥 이전 행사 사회를 보고 왔답니다. 칭찬도 받았어요. 영디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새로운 건물로 딱 이전을 했다는데 직원 대표로 이전 행사 사회 보면 사실 저도 좀 그 긴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회사가 그 이전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으면 좀 떨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1217님은 또 멋지게 해내셨다고 하니까 거의 뭐냐면 뭐 존경스럽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원님께서는 영디 저 오늘은 월요일인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영디 얼굴도 보고 연휴도 꼬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 오늘 사실 월요일이었는데도 그 또 이 현재 실시간으로 오는 그 에너지 자체가 조금은 살짝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곧 또 연휴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뭐냐면 오늘 99일이니까 더 행복하고 그리고 내일 또 데키라가 100일이니까 좀 더 기쁘지 않을까. 그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기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더 그 월요병 하나도 안 그 느끼셨다고 하는 게 다행입니다. 김윤진님께서 영디 저 당직이라 데키라 끝나면 출근하는데 데키라 덕분에 힘내서 또 출근해 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힘내시길 바라고 그 지금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필의 내일 그대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Good night. I'm not afraid.